김치를 같이 오니까 그런가? 제가 자꾸 같이 살아요, 그냥. 아들로 며느라고 이제 아들, 아버지가 다 돌아가고, 그때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산흥리. 외관만 봐도 딱 제 스타일이야. 이 집에 꽂혔습니다. 진짜루. 이름은 산흥 정육 식당. 메뉴만 봐도 딱 제 스타일이야. 김치, 된장찌개, 삼겹살 있었습니다. 가차없이 가바가. 예전엔 정육점도 같이 하셔서 소고기 등심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삼겹살만 파신답니다. 근데 예약하면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럼 얼마예요? 메뉴판에 2만원. 한 판에? 한근에 2만원? 우와. 한근에 2만원? 우와. 제가 지대로 들은 거 맞죠? 자그마치 국내산 삼겹살 한 판에 2만원? 고기 좋다. 삼겹살, 우와. 이야. 바로 삼겹살 나왔는데요. 시골 촌돼지. 딱 봐도 딱입니다요. 기름, 소금. 먼저 보리 주스부터. 골골골. 아싸벼. 딱 술 만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나타났어. 올해 대박 날라 봅니다. 술만 따르면 이러네요. 뿅. 분위기 자체가 안주. 그래서 쇠지도 땄습니다. 아야, 잘 먹는다 일단. 갈게 뭐라는 게 수동이잖아, 수동. 오늘따라 소주가 달다구리. 불판 달궈졌으니 올렸습니다. 이어서 밑반찬 나왔습니다. 완전 시골 김치네. 네. 저희는 집에서 담아요. 아, 직접 담아요? 네. 직접 담는 거예요. 농가도 지세요? 네. 저희가 직접 농사해서 하는 거예요. 고기값이 싸다고 대충 내주는 집 아니었습니다. 김치를 같이 오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부터 고문이 시작됩니다. 편집하는 내내 침 500cc 흘려서 침 닦느라 편집을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사람 더 죽이는 게 바로 김치. 아, 콜레스테롤 조절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시면 미워할 거야. 암튼 요렇게 한 판. 반찬도 오뎅뎅. 공자반 그냥 김치. 파무침. 캥나 뭐. 어우 미역. 파래 무채. 사람들한 마늘 된장. 상추. 미엔칭 소리. 삼겹살 굽는 소리. 익혀먹기 너무 아까운 김치라 손으로 쫙 찢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우와. 맛 없습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저만 탈 거니까. 진짜 맛있어. 우와. 몇 년 뒤에 갔더니 우리 사는 거야.
고리부터 그냥 빛깔 안 해, 아주. 모니터를 뚫고 삼겹살 내용이 쫙 밀려옵니다. 이어서 킹 체인 경기증 나는 킹 체인 김치 맛이지 김치 맛. 이게 바로 진정한 김치 삼겹 수완. 진정한 삼겹살 맛을 느끼기 위해 입안 한번 싹 개워주고요. 뭘로? 알콜 주스. 자, 첫 삼겹살. 가게는 허름하지만 우아하게 우아 만나보라 오로로로 케이. 진짜 삼겹살 기름장에 먼저 퍽 찍어 먹으면 완전 꿀맛. 그 다음엔 파무침에도 한입 쏴. 나도 먹었으니까 자기도 한입 쏴. 그리고 진정한 콜라보레이션. 삼겹살과 김치. 돼지기름 잔뜩 먹으면 김치. 몸에 안 좋다고 해도 저는 오늘 먹을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건 탄수화물. 밥 한 숟가락 위에 삼겹살, 마늘 쌈장 올려 쏴. 쏴. 그러면 얼마나 고소소소 할까요? 그리고 또 엔드. 상추 쌈만 하나 싸줘야겠지요. 김치, 삼겹살, 쌈장 올리고 파무침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팍팍 고추도 올려서 한보사기 수왕. 그리고 베이비 원모 타임. 상추 위에 탄수화물 올려주고 곰삭은 쉬김치 올리고 삼겹살 올려서 그 다음에 파무추 마늘 쌈장 청양 거추. 맛있겠다. 요건 저 먹으라고 마나님이 싸줬습니다. 완전 멍멍이 꿀맛. 김치가 원체 맛있어서 삼겹살 없어도 구운 김치에 밥만 쑥 싸 먹어도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공깃밥 시키면 나오는 된장찌개. 거의 시중가 7,000원짜리 비주얼인데요. 서비스인데 그냥 된장찌개도 아닌 청국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청국 된장찌개.
된장 청국장을 섞었어. 두부에다 오면 참을 수 없어서 삼겹살을 먹다가 밥 비벼 먹었습니다. 센스쟁이 마나님이 김치도 올려줘서 맛이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무튼간에 설라문에 이 집은 삼겹살도 맛이 좋지만 김치가 완전 끝장이었습니다. 상추 쌈보다는 김치에 싸먹는 게 지대로인 1, 2, 3, 4, 살은 정육 쉽다. 마무리 된장 술바 뻥입니다. 이따가 볶음밥도 먹었습니다. 이 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아쉬운 점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마 수리수리 마 무리 백일 와 30년 동안 숨어 계셨어. 좀 남은 고기도 알뜰살뜰하게 챙겨서 넣어주셨습니다. 상추도 줘보세요. 아, 상추? 예. 와우, 딱 손님 마인드신데요. 남은 상추도 팍팍팍, 참기름까지 팍팍팍, 공깃밥 투하, 볶음밥 ASMR 좀 들어보시죠. 야. 중간에 갸루갸루 김가루 계속해서 밥 볶는 소리 ASMR 진짜 루 와, 하는데 양도 엄청 많아. 당장 처음에 갔을 때 힘든 것 같아. 처음에 갔을 때. 아, 좀 맛있다. 멀리 안 나갔으나, 그때 40분, 50분 나갔을 때, 그냥 그때 나고 그냥 막 고모를 가지고. 진짜 마무리 깨성 김스. 드세요. 감사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있는 밥. 이모님 가시고. 저희가 나름 만들어봤습니다. 하트 버킷 브라우스. 그리고 바로 동심 파게 먹어야겠지요. 30분 주문의 시간보다 더 길어. 위에 야. 저거 지금 안 나. 엄청. 국물. 그래. 우와. 우. 알았어. 깜빡하고 못 내주셨던 동치미. 어, 어. 야. 아. 어, 저. 와. 오. 엄청 시원해. 이것도 시골 동치미네. 쿰쿰하네. 어, 나 이거 넣어서 먹을래? 와우, 이 동치미 국물에 국수 말아서 동치미 국수 먹고 싶었으나 그랬다간 배가 눈사람 돼서 굴러갈까봐 참았습니다. 동치미 국수는
다음 기회에 꼭 먹을랍니다. 아무튼간에 제 취향에 맞는 식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0년 넘게 동네 분들만 맛있게 드셨던 식당. 사랑 정육 식당. 이젠 모든 이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